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오늘도 분위기 지리죠? 네, 잘들 계셨습니까? 자, 사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사연 넘버 1. 지금은 또 마시대. 팔로 팔로 미. 안녕하세요, 또치 형님.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또치와 마이콜 애청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네요. 제가 겪은 사연은 신기하면서도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사연 참여자 계신 분들은 위에 보면은 DDOMA1004로 카톡 주시면은 됩니다. 사연자는 5년 전 심한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거기 입원한 병원은 겁나게 큰 종합병원이었지. 오후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저녁밥을 먹고 병실에만 가만히 있기 좀 그러고 그러잖아요. 맞지? 따분하기도 하고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병원 생활 땜시 맨날 묵고 자고 그래서 살도 찌고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병원 입원하신 분들 갖고 운동 삼아서 계단을 오르려고 계단 쪽으로 갔지.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비상 계단 쪽에 우리 병원 내부하고 공기하고 다르게 겁나게 싸하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고 갑자기 몸에 한기도 느껴진 거예요. 이유 모르게 뭔가 무섭다라는 느낌도 받았지. 사연자는 그래도 마음 진정시키고 그저 그냥 비상 계단이라 좀 죽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상 계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뚜벅, 뚜벅, 뚜벅. 근데 그 발자국 소리는 정말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소리 있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사연자가 이제 그 연락하는데 사연자도 사람이 꽤 무서움증을 느꼈어. 그래도 그 운동도 하고 계단 올라가고 담배도 피고 싶기도 하고 누가 계단에서 담배 피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문을 팍 열었어. 열었는데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올라가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렸거든. 근데 문을 그 여는 순간까지도 들렸단 말이야. 근데 문탁 열자마자 그 소리는 안 들린 거예요. 사연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혹시 귀신일까? 에이 설마 뭔 귀신이야? 사연자는 그냥 착각인갑제 라고 생각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제 운동도 갑자기 하기 싫은 거예요. 담배도 피기 싫고 이제 병실로 돌아갔어. 잠을 자려고 이렇게 이제 누웠지. 이제 눕고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 사연자가.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복도에서 누가 띠랭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잠에서 깼어. 짜증나지. 안 긁었어. 아니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병원이요. 병원에서 누가 저렇게 생각 없이 방정맞게 사정 없이 막 뛰댕기는 거예요. 갖고 그 소리를 듣다 듣다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간호사한테 갔어. 간호사한테 갖고 겁나 짜증이 나니까 화난 말투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인데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면서 복도에서 누가 뛰댕기고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한디 그런 것도 제재도 안 하고 근무 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면서 막 짜증을 막 부리기 시작했어. 짜증으로 막 성질도 내고. 근데 간호사 하는 말이 환자분이 계시는 복도는 지금 현재 몇 시간째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해본게 사연자는 도라이 취급 받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분명히 내가 병실에서 뛰댕기는 소리에 잠이 깨고 나서도 그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응? 요렇게 왔는데 뭔 소리 하냐고. 어, 뭐 지금 나 뭐 도라이 취급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짜증을 계속 냈어.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는 간호사도 짜증이 나겠지. 안 긁었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리 계속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CCTV라도 한번 돌려드릴까요? 하면서 간호사가 그냥 화난 말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계속 말하다 보면 분명히 간호사랑 다툼이 왔어. 다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는 찰나에 병실 바깥에서 또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뛰는 소리만 들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꼬마아이가 웃는 소리랑 함께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웃음소리가 꼭 비웃듯한 그런 웃음소리가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막 이렇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연자가 뭐냐 너희 씨 응? 딱 걸렸다 어떤 부모인데 응? 병원에서 뛰댕기고 있는 거를 저렇게 냅둘까 응? 그 생각 이랑 화가 또 머리끝까지 나왔고 이번엔 병실 문을 팡 차고 이렇게 탁 문을 열었어. 문을 연 복도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하나도 없고 너무도 조용한 거야. 오후에 그랬듯이 분명 병실 문을 열기 전 그 순간까지도 소리가 들렸거든. 아까쯤에 그 비상 계단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아이가 분명히 비웃듯한 웃음소리로 뛰댕기고 분명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연 순간 소리가 사라져버렸어. 아까 그 비상 계단하고 같은 상황이지. 오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갑자기 크기지만 공포와 함께 그때부터 사연자가 너무 찜찜하고 무서워가지고 밤을 샜어. 저녁에도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사연자의 병실 문을 누가 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수액을 교체하려고 오는 시간대가 좀 얼추 비슷 맞았거든. 사연자는 간호사가 왔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액 교체하러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눈 감고 있었지. 수액을 교체하려면 뭐 소리도 들려야 되고 뭐 아무 인기척이 안 들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눈 떠갖고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눈 떠갖고 이렇게 봤지. 근데 엄청 어린아이가 사연자를 딱 서가지고 많이 쳐다본 거야. 그것도 얼굴이 보면은 엄청 창백한 얼굴로 비웃듯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는 거야. 엄청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온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쳤다고 이렇게 소리도 나오질 않았어.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엄청 퉁명스러운 말투로 나 여기서 놀다 갈래 하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연자의 병실을 비웃듯 웃고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문득 생각난 게 어젯밤 복도에서 났던 그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몇 분 그 꼬마 아이는 사연자의 병실을 뛰고 웃다가 갑자기 쑥 사라졌어. 그렇게 이틀 동안 시달렸고 3일째 되던 날부터는 그 꼬마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지. 그런 일이 있고 몇 주 후에 사연자는 퇴원 수속을 하러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자아이가 사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 문득 생각난 게 밤에 찾아왔던 그 꼬마 아이가 문득 생각난 거야. 엄마, 나 저 형아 방에서 놀았었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너무 놀랐어. 말이 안 나와 굴지 안 굴었어. 좀 진정하고 나서 사연자가 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남자아이는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머리를 다쳐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였고 몇 주 전에 의식이 돌아와서 산책을 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연자가 몇 주 전에 갖고 날짜를 이제 계산을 했어. 사연자가 봤을 때는 그 꼬마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였던 날짜였거든. 마지막으로 사연자가 이렇게 말했어. 또치님, 그럼 제가 본 그 꼬마 아이는 잠시 유체 이탈한 꼬마일까요?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신기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꼬마야, 이름도 모르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하고 이렇게 사연자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사연이 있으신 분들 여기 위에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치 이만 물러갈게요. 굿, 좋아요, 알림 설정.